시편 14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더 중요한 게 돈이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있다고 뭐 돈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엉망산다 이 말이죠.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뭐 좋은 짓 가리지 않고 온갖 자기 욕심대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고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찾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난감하죠. 근데 끝에 가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5절에 가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들이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믿는 자들 속에 계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무지한 자, 못 배운 자, 불편한 자들의 계획을 그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만은 무시하지만은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더라.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되시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고 뭐 싸우고 속이고 매일 그렇게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살아계셔서 그들 백성을 이루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평안하게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100살 넘은 사람이 100살 넘은 사람이 뭐 허구한 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어? 살아있는 게 죄다.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죄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뭐 하겠나 죽어야지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아 자다가 눈 감고 그냥 눈 뜨기 전에 골가닥 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짜 몸이 완전히 이제 노쇠해가지고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뚫어 누워서 아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가족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 이제 아버지 나이도 많고 이제 죽겠구나 빨리 죽었으면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중병이 걸려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또 기적적으로 또 일어나신 거예요. 제일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제일 첫 마디가 그분의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죽을 뻔했네. 아이고 정말 죽을 뻔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마음이 없는 소리들을 하루에 10번을 한다 그럽니다. 10번은. 뭐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내 마음이 없는 소리 체크는 안 해보죠. 보통 거짓말 아니면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 10번 이상은 사람은 하고 산다. 진짜 그렇게 되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마음하고 내 말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모순이 있더라. 오늘 하나님이 그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진실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이런 게 안 되고 내 말은 하나님 있습니다 하고 행동하는 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교계에 우리나라 이 교회가 돌아가는 전체 총회 이제 교회 각 교회 이런 게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없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 큰 교회 물론 작은 교회도 문제가 많겠지만 신문에 언론에 이렇게 잘 안 나잖아요. 큰 교회의 문제들이 너무 교회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크다 보니까 언론에 막 일반 뉴스거리가 되죠. 그래서 요새는 참 야단입니다. 뭐 이전부터 쭉 있어 왔지만 최근에 또 문제들이 많아서 참 목회자나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볼썽사납다 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좀 좋은 모습들을 자꾸 그 사회에 멋진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터졌다 하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 터져가지고 옛날에는 강남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2, 3억짜리 선물 받았다 하면서 그 내가 선물 받은 건데 하면서 고급 차를 차고 다니다가 또 문제가 됐죠. 그분은 또 사는 곳도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를 하는 그 그곳에 또 사신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다가 근데 뭐 목사님 내가 무슨 큰 문제가 되냐 30, 40년 목회를 하고 내가 이것 못하느냐 대기업에 뭐 이사들도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가 막 그랬는데 뭐 그것뿐 아닙니다. 또 저 강동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람스러운 큰 교회는 또 아들에게 또 세습해 준다고 또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되다가 요새는 또 강남에 그건 강동이고 그건 세습이 됐고 제일 큰 교회 여러분 뭐 이름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 멋지게 역삼동에 지어져 있는 그 교회도 아, 이 목사님이 또 요새 슬슬슬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 교회 옆에 어디다 무슨 뭐 교육관인지 어딘지 교회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참 눈살 찌푸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또 생기고 또 요새는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최고 제일 높은 사람 수장이 또 여자 문제로 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뭐 자기는 뭐 그런 전혀 그런 거 아니다 부끄러운 짓 안 했다 하는데 이미 뭐 증거가 다 온데 뭐 밝혀져가지고 또 그러니까 더 부끄럽게 돼.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고 산다 하면서도 오늘 말씀대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도 없더라 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저 용인에 있는 교회는 이제 며칠 전입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용인에. 그 교회는 또 목사님 나가라 마라 이래가 또 지금 또 크게 문제가 또 되고 조금만
미리 지도자들은 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런 문제를 보는 성도들의 마음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묻기도 하면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니까 대립해버려요. 문제가 생기면 물론 나쁘니까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만은 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 생기면 한 걸음 두 걸음 그죠? 물러서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쉽게 그냥 싸우고 가니까 싸우려고 그냥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끄럽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깨우치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저거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도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겸손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좋은 일을 또 많이 가지지도 못했는데도 좋은 일에는 앞장서면서 산다 인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409페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네, 뭐 성경을 읽으면 그때그때마다 이번에 이렇게 지난번에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읽으니까 나에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네. 이런 내 각각 읽는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다르죠. 이 말씀은 이러니까 이게 딱 한 군데 하나님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다 보면 내가 좋을 때 나쁠 때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나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게 각각 다르죠. 똑같은 말씀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이 적용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이 말씀은 그때 읽은 대로 지금 내가 이러니까 다르네 이게 아니고 상황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2장의 한나의 기도죠. 1장에 왜 이 여자가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1장에 이제 시작이 사무엘상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 한나의 남편입니다. 또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다른 여자들 한 사람이 여러 여자들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때도 그랬죠. 우리 옛날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엘가나라는 남자가 한나는 부인인데 버닌나라는 여자를 이름이 버닌나라는 여자를 또 아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이잖아요. 그럼 이제 버닌나라는 자녀가 많아. 이 버닌나는 자녀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어이 너는 뭐 이제 당신의 앞으로 장자도 이어받을 가문을 이어받을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나는 이제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엘가나는 남자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자식도 잘 놓고 자기를 좋아하는 버닌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한나라는 여자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6절에 보면 1장 6절에 하나님이 자식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못 낳게 하신 겁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힙니까? 그런 신세로 대신에 그 1장 내용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자는 저쪽에는 자식을 버닌나는 자식을 많이 놓고 있는데 한나 자식이 없어요. 대신에 이 남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구박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자식도 못 낳냐? 저 여자 봐. 자식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엘가나가 아니 당신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전에 실로라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예배드리러 가면 제사드리러 갈 때 되면 버닌나하고 자식들에게도 이 남편이 재물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그 자식들과 버닌나에게 주는 재물보다 두 배로 주더라. 갑절로 주더라. 이렇게 하면 갑절로 주면서 당신은 많이 가져가. 많이 가서 바쳐. 그 정도로 한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난 열 자식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남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식 그 많은 거 좋지만 당신이 더 나아. 걱정하지 마. 당신이 훨씬 더 예뻐.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어떤 자식이 많아도 어떤 자식이 있어도 당신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위로를 하느냐. 왜 위로를 하느냐 하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적수라 그럽니다. 같은 아내인데, 똑같은 남편의 아내인데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수다 이렇게 합니다. 적수, 원수다 이 말입니다. 적수를 이 히브리 말로 바꾸면 사탄이다요. 완전 원수같이 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자기는 자식도 놓고 아 좋은데 그 나중에 하나님 자식을 주어서 우리 이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 한나가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막 이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이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설교나 보통 사람들은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자식도 준다. 또 필요한 소원도 들어준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또 그것도 맞죠. 우리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소원을 말하고 내 아픔을 말하고 정말 내 슬픔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자식이 하나님 없게 했다가 자식 주신 것도 하나님 기도 안에 있겠죠. 그런데 이 한나가 왜 애통해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아니 자식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남편은. 엘가나는 너 자식 10명보다 내 당신이 더 예뻐. 당신이 더 사랑해. 그러니까 자식 그거 신경 안. 그러니까 뭐 내 자식 없다고 남편한테 구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니겠죠. 지금 이 6절의 말은 적수인 번인나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을 만큼 그 격분에 괴롭히고 하는 것에 괴로워서 먹지도 않았다. 7절에 끝에 보면 그를 격분시킴으로 정말 원수같이 대하니까 매일 괴롭히니까 먹는 것조차도 먹지 못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웠다.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하죠. 당신 왜 그러느냐? 내가 당신 더 사랑하지 않냐? 자식 없다고 그러느냐? 난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한나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자식 달라고 한 게 아니겠죠. 아니겠죠. 근데 우리 보통은 다 자식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게 아니겠죠. 번인나가 괴롭히더라. 뭐라고 괴롭혔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막 평범하게 살면 남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인데. 그 다니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애절하게 매일 네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본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너를 자식이 없게 해? 너 그렇게 외롭게 살게 해? 이런 소리로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죠. 신앙을 모욕하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붙들고 갑절에 남편이 준 갑절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 아픔을 자기 이 번인나가 계속 괴롭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번인나를 모욕 계속 괴롭혔겠죠. 네가 뭐 자식도 없는 네가 무슨 여자냐. 옛날엔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여자로 취급을 네가 무슨 여자라고 붙어 살아. 빨리 떠나. 네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같이 했겠죠. 그래서 한나가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시작. 한나가 마음이 네, 기도합니다. 그럼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오래 기도하더라. 정말 자기의 그 원통함을, 억울함을, 슬픔을, 억울함을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속으로 말하더라. 입술로 조용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 안 들리게 하니까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 중얼중얼거리고 응? 그러니까 너 술 취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함께 응?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막 기도 크게 하고 막 응?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해야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나는 조용하게 조곤조곤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더라. 하나님 마음을 보시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기도 소리가 크다 뭐 기도 소리가 나는 말을 못해서 막 말을 하면서 기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다 내 심정이 지금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다? 이 적수가 누구다? 번인나였다. 정말 못되게 힘들게 하는 대적자였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번인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아니, 나는 자식도 없고 남편한테 잘하는데, 이 남편이 그럼 또 뭐라고 자식도 없는 여자한테 매일 밤 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두 배씩 주고 이러니까 번인나 입장에서는 또 기분 되게 나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해서 모욕을 주고 불편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뭐 하는데 너 열심히 매일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냐 이렇게 모욕을 많이 했다. 성경을 보면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 형편이 한나 형편이 매일 적수와 괴롭힘. 그래, 하나님 없지 뭐. 내 소원도 안 들어주지. 내가 매일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 소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되지도 않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그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하는데, 기도하면 뭐 하는데,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되는 게 뭐 있냐? 네 자식이 잘 되냐? 네가 뭐 앞으로 뭐 희망이 있냐?
이런 소리 계속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남편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 새벽 기도 가는 여자한테 네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계속 그러면, 실제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냐, 아니고, 안 일어나니까, 그래, 저 사람 말이 맞네, 뭐, 아이, 나도 안 하려나. 이렇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데, 이 한나는 뭐예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더라.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럴수록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심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자이신, 내가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어떤 적수가, 어떤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 믿음은 뭐 하느냐 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심정을 그때마다 가서 자기 슬픔을 다 내어놓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이게 성경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뭐 드리면 뭐 하는데 이런 소리. 너 몇십 년 너 교회 다녀가지고 얻은 게 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더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보니까 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뿐이지 한나 같은 여자를 찾기 힘들더라. 그런 시험이 오면 남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내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해봐야 나는 안 되더라 하고 무시당하고 실제로 그 마음에 그 다니면 뭐하느냐는 마음에 내가 훅 가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한나도. 그런데도 한나는 끝까지 대충하지 않고 적당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찾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렇죠?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 번인나는 여자가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하나님 좋아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지, 하나님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한나는 자기 심정을 그렇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 저렇게 무시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시작. 예. 한나의 소원이 여러분, 하나님 자식을 하나 주시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살아계셨다,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 마음 토로하는 그 심정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자식이 필요해서 한나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온갖 상한 심정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한 자식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고통을 돌보시고 이렇게 이 여종의 고통, 이 매일매일 무시받고 하나님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번인나, 이 고통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로 하나님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나실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전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없어서 이 본인 나한테 모욕받다가 내가 자식 하나 생기면 욕심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땅을 치고 기도하고 이랬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안 그러겠죠. 하나님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내 신앙의 문제지 저 여자의 모독에 무시에 조롱에 하나님 계심을 나는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시면 내가 하는 바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 하나 주면 우리 남편한테 더 사랑받고 떳떳하게 보라는 듯이 내가 자식하고 예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오늘 주일날 여행을 간다, 휴가를, 여름 뭐 휴가를 간다,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간다, 맛있는 걸 우리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다 즐기고 재미있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 우리 한 번씩 듭니다. 하나님이 왜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안,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는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들 때도 있더라. 그죠? 근데 한나는 얼마나 많이 들었음에도 한나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픈 마음을, 슬픈 마음을, 정말 온갖 조롱의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살아계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증명하고 보여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한 전투로 전쟁을 한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버린나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버린나하고 그래 무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교회 다니 뭐 하냐 이러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뭐 교회 하나 다녀봤어, 네가 뭐 하나님 말씀을 알아, 네가 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걸 네가 알아, 우리가 막 다투고 이러는데 한나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식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뭐요? 그 수많은 고초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는 거죠. 누구하고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안 계시죠? 원수는 대적은 본인나나 상관없고 원통하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뒤로 가서 19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제 제사장하고 너 술 취했니 어쨌니 하니까 아니다. 내 심정을 돌아보니까 야, 너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야, 네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실 거야. 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남편하고 찾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계시더라. 그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진지하게 세세히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죠. 아주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 위기 상황이고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무시당하는 절박한 상황. 자기 신앙이 공격받고 있는데 지금. 너 하나님 믿으면 뭐하는데? 하나님 왜 자식 안 주는데? 너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너 응답이 되더라. 이 이야기 듣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기는 낙심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까 14절 시편에 그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기를 뭐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니한테 그렇게 하냐? 뭔 역사, 니한테 지금 일어나는 게 뭐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진짜 제대로 믿기는 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찾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이 그죠? 자기 보았는데 한나가 있더라는. 아 정말 하나님이 자세히 보니까 저런 여자가 있더라. 그 성경에도 아까 10편 14절도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싶은 끝에 가보면 14편 6절에 가보면 아 인생을 굽이 살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지금 착착착 풀리지는 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주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뭐 돈이 많아지고 내 형편이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저는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손가락질도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한나처럼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대는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됩니까 이러고 먹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속도가 뭐 빛처럼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왜? 하나님 지금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과학을 찾는 시대고 돈을 찾는 시대지. 점점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왜 나는 늦지? 왜 나는 안 되지? 점점 세상은 우리들에게 오늘 버린나처럼 대적이 되어서 믿으면 뭐 하는데 하는 그런 의심을, 그런 공격을 계속 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래. 세상 따라가서 빨리빨리 나도 출세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에 그게 좋지 뭐 하나님 붙든다고 내가 되겠나? 응? 여태까지 역사도 하면 아니라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이고 더 이상 뭐 발전이 있겠나? 하나님 뭐 은혜를 주겠지 기적을 주시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나는 거기에 지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전쟁 그 전쟁 같은 기도로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들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심정을 토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한나의 애절한 기도 자식이 없어서 그것이 원통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한나의 소망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공격해오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대응하는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하루하루의 도전 앞에 한나는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늘 우리를 살피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도 한나처럼 매일매일 우리 심정을 토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은혜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울수록 추울수록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나는 굳게 믿노라 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밖에는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